이번에는 function. function도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function의 타입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function types 혹은 types of functions. 상당히 재밌죠. 그때 이 function도 SQL에서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value란 말이에요. 그럼 value. 응? 다른 말로 하면은 function 자 values as well in SQL. 그냥 숫자 1, 2, 3, 4와 같이 function도 하나의 값으로 가정합니다. value 값이란 뜻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function의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add라고 하는 function 있다. 우리가 지정할 이제 만들 거예요. add라고 하는 function은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니까 인터는 number 속에 number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터. 다시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인티저를 말하는 겁니다. 인티저와 인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세요. 지금은 그냥 정수. 정수를 받고 정수 두 개를 받아서 정수 하나를 리턴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수를 하나를 받고 또 하나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정수를 리턴하는 것이 add이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타입을 먼저 지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실제 add는 어떻게 할 것인지 add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x y equal 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타입 데피니션 이 부분을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펑션 데피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펑션을 정의하는 방식. add라고 하는 펑션은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아요. x를 받고 y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리턴하느냐 하니까 x와 y를 더한 것을 리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add 해서 뭐 3, 5 하면은 8이 리턴되는 거죠. 그죠? 근데 상당히 자바스크립트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라면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 부분을 이 부분만 떼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안 하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죠 아마. 앞에 괄호까지 쳐주면 더 좋겠네. 인트 인트 해서 리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한다면 그죠?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죠. 자바스크립트 표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타입스크립트에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했나요? 인터 받고 인터 또 받고 인터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합니다. 이걸 커리라고 얘기를 해요. 커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말고 조금 지났어. 에피소드 한 10개쯤 더 하고 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어쨌거나 요렇게 한 10개 지날 거 없겠네요. 아마 다음 에피소드쯤에 설명을 하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렇게 이 펑션의 이 x가 타입이 무엇인지 인트이다. y가 타입이 무엇인지 인트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것 역시 리턴되는 값은 인트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x도 인트이고 y도 인트이고 x와 y를 더한 것도 인트이다. 그죠? 요게 인풋 값이고 요게 아웃풋 값이고 요게 아규먼트이고 요게 리턴 밸류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용어들이 이제 귀에 들어오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용어들이 귀에 안 들어오면은 이전에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공부를 해서 방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어떤 선생님이 말한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에피소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y를 지금 아규먼트를 주는 방식도 자바스크립트와 좀 다르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뭘 둘러싸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그죠?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도 하스켈과 아주 비슷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펑션의 실제 임플멘테이션 펑션 자, 요걸 데피니션 타입 데피니션 타입을 정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펑션의 실제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적는 거죠. 그죠?
그런데 add3라고 하는 다른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 해서 x, y, z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return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금 타입은 지정을 안 해줬어요. 이 타입이 무엇인지. add3가 동작하는지 나 보죠. 일단 3, 4, 콤마가 아니고 4, 5 하니까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타입도 안 지정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제대로 동작할까요? 그러면은 타입이 뭔지 한번 볼까요? add3 타입이 뭐냐? 잘못 적었네요. 3 하니까 이렇게 떴습니다. a는 number이다. number는 integer를 포함합니다. number이고 a를 받아서 a를 return한다. 그죠? number. 그래. number를 받고 여기 있네요. number를 첫 번째 x가 첫 번째 a가 됩니다. number를 받고 a는 number잖아요. 그리고 또 y number를 받고 또 z number를 받은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도 number죠. number를 return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해스켈이 알아서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이것을 type in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27 type definition. definition 우리가 타입을 지정해 주는 거 그죠? 여기에 타입 데피니션이에요. 우리가 직접 지정해 줬어요. and type inference. inference는 infer라고 하는 거는 유추한다, 짐작한다, 예상한다, 추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타입을 추정한단 말이에요. ence가 붙게 되면 명사가 되죠. 추정 되는 거. 추정, 유추. 그러니까 요거 타입은 어떤 타입이죠? 이 타입은 해스켈이 우리 대신에 타입을 알아서 추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것은 해스켈이 다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1대1로 서로 매칭을 시켜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입이 없이는 절대 동작할 수 없어요. 근데 타입을 우리가 지정하느냐 아니면 하스켈이 알아서 하도록 냅두느냐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꼭 있어야 돼요. 타입은. 자, 이해되시죠?